정말 완벽한 지붕 어닝 강축. 햇빛이 햇살이 아침 햇살. 여자 여자 와 등 엄청 뜨거워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아 좀 누워야겠네. 아 좋다. 뿅 잠이 깨는 기분. 부추 너무 넣었나? 오늘은 영천 저수지로 갈 건데요. 날씨가 좀 약간 우중충해요. 비가 올 것 같아요. 비가 오면 엄청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영천 가기 전에 우리 고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보고 연일해서 이제 영천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따라오세요. 배터리 적상계가 안 보여가지고 연결을 하러 왔어요. 여기 고경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가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여기 저수지 들어가기 전에 주차를 했어요. 여기 노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비가 또 엄청 왔는데 또 여기는 또 비가 안 오네요. 근데 이제 빗줄기가 살짝 내려올 것 같아요. 빨리 어닝을 펴야겠어요. 어닝의 신동. 어닝을 펼치다. 렛츠고. 아이고, 나 신동이라 했는데 잠시만. 핫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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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뜨. 공기가 엄청 좋아요.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. 공기가. 공기를 오늘 또 엄청 흡입하고 가야겠어요. 좋습니다. 이름 너무 좋은데 무복가국바. 여기 오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국밥을,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국밥이 먹고 싶어서 국밥을 샀어요. 얼른 한번 열어볼까? 따뜻해. 원래 밥 이런 플라스틱에 담아주지 않나요? 역시 차가운 날씨엔 국밥이죠, 국밥. 긴 팔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추운데 따뜻하고 좋아요. 이 뻥 뚫린 시야에 앉아서 먹으니까 너무 평온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원래 또 이 깍두기 국물을 알죠? 넣어야 되는데 국물 없어. 띵. 저는 이 순대 좋아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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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메추리알인 줄 알았네. 감자떡인가? 웅큼이? 또 나왔다. 여기 국밥 맛있네. 좋아. 기분이 또 좋아졌어. 나 너무 급하게 먹은 거 아니야? 배가 아주 훌륭하게 찼어요. 멍을 때릴 거예요. 이렇게 멍 때리다가 잠드는 거 아닌가 몰라. 햇빛이 햇살이 아침 햇살. 여자 여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밖에 날씨는 좀 바람이 차가운데 여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. 따뜻하네요. 아, 좀 누워야겠어요. 아, 좋다. 간식을 먹을 차례입니다. 라면을 먹어야겠어요. 아니건지 먹어볼게요. 완전 꼬들하고 막. 비용 잠이 깨는 기분이야. 바람이 찬데 그런 느낌 알아요? 몸에 공기가 들어와서 세포를 깨우는 느낌? 차갑지만 뭔가 제 세포를 깨우는 느낌이야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도 너무 좋고 놀러 오셔서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. 잠이 솔솔 올걸요. 이제 저녁이 왔어요. 어두워지고 있어요. 이제 우리의 완벽한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꺼내서 좀 이따가 이제 저녁을 먹어볼 거예요. 너무 차가워서 얼었어, 버섯이. 삼겹살을 먹고 볶음밥을 해서 또 먹어볼까요? 오늘의 주인공 삼겹살. 세 개 넣어야지 삼겹살인데. 오늘따라 소리가 엄청 아름답게 들려요. 그렇지 않나? 짜잔. 따따따따따. 저는 오늘 스테이크를 먹는 여자랍니다. 좋아. 일단. 촉촉하게 잘 굽혔어요.
캠핑은 고기지. 많이 드실래요? 두 개를 쌈장을 버섯을 누가 샀는지 오이꽃을 참 잘 샀네. 삼겹살을 왜? 세 겹을 먹으라고 삼겹살. 제가 맛있게 한번 볶아볼게요. 두둔 두둔 두둔. 왜 식당에서 어디 가나 먹고 뭐 볶음밥 해주는 데는 다 맛있잖아요. 기대됩니다. 이제 김치 볶음밥을 먹어볼게요. 간단한 볶음밥. 고기 잘 넣었어. 밥알이 완전 살아있어요. 누가 했는지 참 맛있네.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좋아요. 고기의 기름기가 식격은 내려가는 느낌. 이제 캠핑 용품 정리를 다 했고요. 다음 주에는 꼭 필요한 물품을 꼭 사서 오도록 해야겠어요. 자, 오늘도 잘 쉬다가 힐링도 편안하게 하고 또 이제 내일 또 토요일인데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요. 또 일을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